뭘 배우고 싶다고요? 아이 저기 저 이 바퀴 달려갖고 샤락 가는 스케이트. 아, 그 인라인 스케이트요? 어. 그걸 왜요? 앞집 할망구도 그 배우러 다니고 있고 저쪽 뒷집 용감탱이는 아주 잘 탄대요. 그거 위험해요. 그거 잘못하다 넘어지시면 뼈 부러지고요. 한 번 부러진 뼈는 잘 붙지도 않아요. 에이그, 뭐 무서워서 장 못 당그나? 내가 한국 무용을 한 사람이라 아직까지는 운동신경이 있고 나긋나긋하다고. 전 몰라요. 처제한테 얘기하세요. 왔습니다. 그래. 저기요, 박주임한테 부탁 왔어요. 저도요, 이 뼈가 부러지면 좀 곤란한 나이거든요. 뭐가요? 아, 그게 말이지. 엄마, 또 쓸데없는 얘기했지? 절대 안 된단 말이야. 아유, 뭔데요? 아, 이번 주말에 형 어머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 설마 고세를 못 참고 이번엔 기부스 하려고? 절대 안 돼. 아이, 이번 주말에 만나지? 네. 근데 기부스라뇨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, 그게? 아유, 참. 그게 말이야, 참. 자네 그 바퀴 달린 스케이트 탈 줄 아나? 네? 배우려면 붓글씨나 꽃꽂이나 그런 거 해. 아유, 글쎄, 나는 몸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건 못한단 말이야. 그럼 포켓볼은 어때? 지난번 복지관 공사했는데 노인들이 포켓볼 잘 치니까 멋있더라. 예, 근데 요 앞집 할망구하고 저 뒷집 영감...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? 얘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. 근데 왜 자꾸 뒷집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건데? 아... 아, 어떻게 인라인 스케이트... 아, 그거 무리예요. 그렇지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어머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. 그건 그렇지. 모른 채 하자니 그 장모님 눈밖에 날 테고, 또 가르쳐 드리자니 처제한테 찍힐 테고. 잘해봐. 아, 무슨 인라인 포켓볼이나 배우라니까. 포켓볼 잘 치면 얼마나 근사해 보이는데. 어, 포켓볼. 포켓볼. 포켓볼 칠 줄 아세요? 응? 아니?